안녕하세요, 임트럭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볼보 FH540 모델입니다. 네, 평판 카고 모델이고요. 당연히 25톤 투쓰리 후축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상품화 작업은 할 필요도 없는 임팡급 신차 같은 모델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볼보에서 가장 큰 대형 트럭이죠. 네, 그리고 타이어. 일단 타이어 1열부터 끝열까지 전부 다 완벽한 차량입니다. 뭐 그리고 당연히 알루미늄 마이너스 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 보증기간이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신차 가격이 무려 2억 5천만원에 한 차량인데 지금 1년도 안된 이 차량 감가가 굉장히 많이 돼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지금 매물로 나왔습니다. 네, 그 적재함 여기 공구통 공구함 아주 크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코일이나 이런 거 실 수 있는 차량인데 지금 보면은 타이어 상태 전부 다 좋고요. 그리고 하부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부 상태는 굉장히 좋고 당연히 오토웰 리타더 들어간 상품입니다. 오토웰 리타더 다 들어가 있고 실내 또한 뭐 전혀 돈 들어갈 일 없이 당연히 4채널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양옆 사이드에서 4채널로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주행 거리도 7만 킬로대밖에 타지를 않아서 뭐 이건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니터도 크게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 아주 넓게 평판 시트 작업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당연히 있고 에어컨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행 거리는 7만 킬로대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7만 2113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시면은 디지털로 되어 있죠. 디지털 계기판, 뭐 오토, 뭐 이 차량은 딱히 뭐 해드릴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출고하셔서 주행만 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보증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차량 상태는 완전 무사고에 출고한 지 그대로 된 차량이다.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신차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볼보 FH 같은 경우는 보링을 하지 않을 정도로 200만, 300만 킬로 주행 가능한 엔진이 얹혀져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차주분들께서 이 차량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이 차량 굉장히 매물이 좋은 매물이니까 흔한 매물도 아니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음트럭으로 연락 주세요.